오늘도 또 새로운 이벤트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항상 연락하시면은 요 새하 48번, 47번이 있는데 여기 947-9299로다가 연락하시면 되고요. 여기 남이문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사실 남일문이 찾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남일문 들어와도 돼요. 남일문. 여기 오늘 이벤트는 여기 하면서 요걸 한번 보면서 나중에 이렇게 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요건 오늘 얼마짜리예요? 꽃게 오늘 비싸던데 좋은 거는 낙찰가가 상당히 높던데요. 실제는 6,000명이었어요. 예. 그럼 이거 얼마? 3만원이요? 네. 3만원. 오늘 27,000원 이래 나갔습니다. 요건 완전 A급이에요. 보통 저기 싼 거 파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여기 단단해요, 지금. 여기가, 오, 진짜 단단하네요, 여기. 사이즈도 크고. 그 다음에 사이즈 크고요. 완전 A급입니다. 여기 지금 3만원 판다고 그러셨죠? 네. 키로에 그렇습니다. 키로에. 요거 한 두 마리? 두 마리나 다섯 마리, 2kg 이래 나가는 겁니다. 요거. 3만원 팔면 가격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대게는 오늘 어떻게 가요? 예. 45,000원 그런데 대게가 절지 이렇게 나가는 게 오늘 보니까 좀 싸게 이제 다른 데에서 좀 싸게 파는 데 있어요. 제가 상호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또 다른 데 잘못 들으면 오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오늘 18,000원, 19,000원 낙찰가 나간 거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원하시면은 미리 여기 947-9299로다가 사장님한테 예약을 하세요. 예약하실 땐 데포짓도 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양 있으면 그거 하시면은 그거 사다 놨다가 그런 거는 23,000원에서 25,000원 사이 이렇게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장님?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건 미리 예약을 하세요. 여기 있는 거는 완전 다 A급들이에요. 저기 이거 그래서 저쪽에 경매장 부근에서 싸게 파는 그런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렇게 오늘 저거는 얼마예요? 그 킹크랩, 레디킹인데 오늘도 가격 좀 나간 것 같은데 오늘은 얼마 같아요? 75,000원. 예. 내가 파는 게 좀 나오시고. 예. 이벤트로 오늘 오시는 분들 특별히 좀 뭐 한 7만원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거 있어요? 7만원 이런 거는 좀 예. 약해요. 좀 약한 거 7만원짜리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거는 거의 다 A급만, 최고 좋은 것만 갖다 놓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싸구리하고 맞비교 하시는 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오늘도 8,000원인가요? 오늘 얼마요? 오늘 8,000원짜리는 여기고. 아, 예, 요거는. 만원. 요건 만원짜리. 더 굽네요. 여기는 자연산만 있다고 그랬어요. 더 큽니다. 요 8,000원짜리 요 있어요. 좀 작고 그러네요. 요 낙지 있고, 낙지는 얼마예요? 굵은데 요거는? 요건 아직은 수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건 얼마예요? 13,000원. 예. 아직은 이렇게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활어들 보면은 여기 범돔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쥐돔도 있고 그러는데요. 저 대왕자발이 돌돔 요래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완도광어 이렇게 광어들 쭉 있고 그렇습니다. 요 광어. 그 다음에 전어가 있는데 전어 비싸요. 오늘 상당히 비쌉니다. 오늘 4만원이면은 낮고 45,000원이 갈 수도 있는데 아직 이거 가격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오늘 이벤트, 오늘 수요일 이벤트는 새하 모듬회입니다. 새하 모듬회 20% 요거 방송 보고 오시는 분 20% 지시해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요게 400g짜리 6만원, 600g짜리 8만원, 그 다음에 10만원짜리는 800g짜리입니다. 내용물이 그래요. 저기 회만 썰어가지고 무게가. 그러니까 원물로다가 친다고 하면 상당히 더 나가겠죠. 그런데 뭐 쥐돔이라든가 이런 거로다가 바꾸고 싶은 분은 요 사장님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요 쥐돔 요거 상당히 맛있습니다. 돌돔 식감에 심하지 맛이 나는 저 꼬리 부분에 줄이 있는 쥐돔. 그 다음에 여기, 뭐, 감성 좀 이렇게 다양하게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광어. 광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항상
사장님하고 통화를 하시면,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은 남일문, 남이문 소개가 되어 있는데, 남일문에 여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남일문이 들어와서 찾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바로 여기 남일문이에요. 남일문에 들어와서, 여기 한번 나갔다가 들어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가, 만약 버스 타고 일찍 오시면은 여기서 와가지고, 저 버스 타는 데서 지하에서 넘어서 여기 보면은 여기 남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일문인데 여기 문 열고 들어가시면은 여기 가서 첫 골목 여기 처음에 말고 두 번째 여기 화장실 써져 있는 두 번째에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딱 보면은 바로 47번 48번 여기 세아수산입니다. 남일문에서 오는 게 훨씬 더 쉽게 되어 있네요. 여기 그래서 하여튼 오늘 세아 모듬의 이벤트 당일 택배 같은 것도 되는데 아직 여기 많이 안 해보셔가지고 그건 한번 상의해 보세요. 사장님하고 상의해 보시고 8,000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당일 택배는 그 포장비가 여기가 넓고 그러니까 여기 항상 오셔서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소라 같은 거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예, 이렇게 하면서 여기 오늘 또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남일문 쪽으로 오시는 게 훨씬 쉽다는 거 그거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끝날게요. 예, 사장님 지금 사장님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예예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기 지금 도연내 찜 매점집입니다. 여기 여기는 오픈이 7시부터 저녁 8시까지네요 그다음에 여기 뭐 커피 같은 것도 파네요. 아메리카노, 뭐 라떼 이런 거 파시는데 여기는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요 찜 가격표인데요. 키로에 3,000원이 기본 되어 있고요. 킹크랩 랍스타 2키로 이하는 한 마리 5,000원이고 2키로 이상은 키로에 3,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돼지 한 마리 3,000원, 약 1키로 나가니까 그렇고 새우, 소라, 조개류는 킬로그램당 3,000원, 문어는 킬로그램에 5,000원 받네요. 그 다음에 손질 비용은 또 더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요거는 추가인데 지금 보면은 랍스타 대게 요런 거 뭐 10,000원 이거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찜 손질까지는 15,000원 손질비가 약 10,000원 치는 거네요. 지금 근데 그냥 쪄서만 가져가는 거는 여기 쪄서만 가져가는 거는 여기서 시간 안에 일찍 오시면은 4시 이때 하고 싶은데 없잖아요. 2층에 올라가시면은 전라도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2층에 전라도 식당 16호에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위 밑에서 올라왔다고 하면은 요 찜 비용만 받고 이렇게 해주신답니다. 요 같은 가격으로 여기 요 사장님 아드님이 거기 관리하는 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반 가서 그냥 맡기면은 이 가격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셔서 말씀하실 때는 꼭 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가격이 요래요래 나갔으니까 요거 요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여기는 이렇게 낮에 새벽에 오셔서 7시부터니까 요 전에 오시면은 2층 식당가 16호 2층에 올라오시면요. 여기 이거 신명 칼 상사도 있고 이쪽에 식당가 있습니다. 여기 식당가 요래 가면은 요 가운데서 오시면은 요건 바로 에스컬레이터 저 밑에 소매 쪽에서 올라오는 곳입니다. 여기 1번지 있고 그런데 1번지 다음엔 15호 바다회센터 있고 그런데 제가 소개해 드린 곳은요 전라도 회 양념집 여기에요. 지금 16호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 왔다 가고 여긴 24시간 운영이에요. 24시간 하고 요 뭐 사인 여기 다 표가 이렇게 잘 나네요. 24시간 영업 전라도 회 양념집 16호 16호에 오셔가지고요 저 밑에서 오셨다고 예, 도연내 찜 거기서 그 때문에 오셨다고 여기 이제 맡기시면은 거기 같은 가격으로다가 이렇게 해주시기로 이렇게 했으니까 사장님 여기 와셔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드려요? 예, 요렇게 하면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해주면 그
피 빼고 이런 거 다 작업 잘 해주시기로 했으니까요, 사장님이. 요 짝으로 올라오셔서 이렇게 찾아오세요.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해드리고. 아, 그 다음에 여기 가 외적으로 설명해드리면은 여기 차림 같은 거, 회 같은 거 가져와서 여기서 24시간이기 때문에 많이 오시는 거예요, 여기 손님들. 그런 게 참고하시고 식당 이렇게 회식 같은 거 하실 분들 여기 찾아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